얘는 왜 여기 앉아 있어? 근데 자꾸 나 아니야 여기. 네. 저 새끼 왜 저기 앉아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펜 두고 나가 있어. 거기 다른 사람 자리인 것 같고. 그럼 여기 내 자리 한번 만들어 주던 거. 재현님은 여기 앉아 있어. 근데 카메라도 없냐? 그냥 여기 앉아 계세요. 그냥 꺼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도 안 되는데 혹시? 아 잠깐 조용히. 나중에 하세요. 잠깐 조용히.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세분다 짝이 있으시잖아요. 재열님, 현서님 짝이 뭐죠? 저 와이드요. 육둥님 짝 뭐죠? 수정님. 수정님. 수정님? 네. 그러니까 기동님 짝이 누구죠? 잠깐 끊고 다시 할게. 기동님 짝이 누구죠? 저 최수정이요. 오늘 한 번씩 접을게요. 한번 해주세요. 김희연이요. 아, 그쵸. 여기만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 2022년 아이돌 퀴즈를 할 거예요. 민증 아이돌. 여기서 이긴 팀한테는 데이트비용 5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이돌 좀 아세요? 아, 저희는 셋이서 주말에 단톡으로 아이돌 얘기도 가끔 하고 있어요. 진짜? 아, 그래요? 어떤 아이돌? 뉴진스 최애 누구냐? 네, 그래서 아니, 그 전부터 말해야죠. 아침부터 극지를 넣더라고요. 아침에 아침에 뉴진스로 그 안구정화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정전 얼굴이 갑자기 나와서 꿈속에 뉴진스 58kg 아이돌을 본 꿈속에 뭐 58kg 뉴진스가 나온 박현서가 춤추는데 너무 열받더라고. 안녕하세요. 90도 있나? 좋아. 안녕. 아이돌 왜 자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타니아 모하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피겨 선수인 김찬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상큼하다. 그때 봤던 재민이랑 또 다르네. 아니면 전에 진짜 진짜 잘못 한번 걸려가지고 저희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 중3. 중3. 와, 우리가 14살 땐 이 세상에 없었던 거야 심지어. 그러네. 아파트에 있었던 거지. 어머니 계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내볼까요? 좋아요. 앨범의 그룹 이름을 적는 건데. 말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뭐야? 엄마의 걸. 정답. 뭐야? 딴딴댄스, 딴딴댄스, 딴딴댄스. 저 아예 모르겠네. 근데 방금 봤어요? 찬이 바로 댄스 나오는 거? 음악 없나? 음악 없나? 현서랑 또 찬이가 또 콜라보로 한번 같이 또 한번 보여주면 되겠다. 저 생각 음악 한번 할까요? 좋죠?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정답! 쯔위? 쯔위? 그거를 모른다고요? 누구세요? 진짜? 힌트 그룹만 알려주세요, 그룹만. 제이한테 그 그룹? 에스파? 정답! 지제! 정답! 닝닝? 와, 정답! 닝닝! 닝닝 몰라? 나 닝닝 어떻게 카리나 이렇게 멈춰. 2021년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와. 2021년이 아닌 거예요. 정답. 그렇지. 제얼. 끼. 오. 뭐야? 스마일리. 오 정답. 우와. 스마일리는 이게 올해 나왔죠. 왜? 얘 왜 이래? 뭐야? 맞아. 이가 아이유 노래 뭐예요? 그 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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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 막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누군지 좀 얘기해 줄래요 일단? 정답! 좀 더 제어 피 시 비? 비 비? 비 예리 비 비 비 비 정답 정답 어떻게 알아? 예리가 왕에서 아 누군데 지네가? 아 레벨이었어? 레벨 아 그렇지 아 뭔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다 내 꽃가루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꽃가루를 날려 다음 중 연간 차트 탑 10 네 오른 노래를 모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탑 10에 오른 노래를 모두 고르시오 하나 네 1, 2, 3, 5 땡 하이 정답 전부 다 오 정답 오 뭐야 머리 뭐야 야 이제 좀 바꿔. 잘한다. 아 너무 너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많이 했네. 어 뚱뚱 아저씨 왜 저렇게 잘 알아? 와. 진짜 뭐 하나 했더니 핸드폰으로 아이돌 보고 있었구나 맨날. 맨날 아이돌 찾아. 진짜? 아 진짜. 찾아봐. 오 진짜 별로다. 서른 살에 100kg 아저씨가 핸드폰을 맨날 저거 보다니. 오 꼴보기 싫어. 다음 사진 속 인물의 이름. 어? 좋아하는 사람. 정답! 어? 차은우 정답! 땡 정답! 야 땡땡! 이건 진짜 싫었다 힌트 초성만 알려주세요 초성 시옷 어? 시옷 아 정답! 성민 예쁜 정답! 세리 정답 쇼박 시옷 성이 뭐야 성? 최 아니 시옷 중에 성 그 시옷 아 정답 수빈 정답 와 수빈 아니 얘가 나한테 웃기라고 야 수빈이 아니 그 내가 나한테 예뻐 수빈이 거야? 네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네 멋있다 이상형이 뭐야 이상형 이상형이요? 네 연예인도 따지면 B 아 B 잘생기는 사람 오케이 지금 남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오케이 어, 너무 빨리 엄마 없어요 엄마 아픈데 아이, 엄마 앞에서 거짓말 치느라 고생 많네 아주 아니에요 이해해줍시다 다음 빨리 더 아 썸남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다음 대화가 이제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그룹의 이름을 하나, 둘, 셋! 그룹의 이름? 멤버의 수호에 변화가 있었어 다각적 그룹이야 3대 숙소 그룹 아니야? 정답! 3번! 오! 정답! 오. 와 뭐야 아이들 여자 아이들 톰보이! 톰보이 한번 갑시다 현성아 또 톰보이 전문이거든요 톰보이 안 해 톰보이 안 해 알아요 아 진짜 개인 처음에 현성아 진짜 너 지금 오늘 하는 거 없어 톰보이라도 해야 돼 먼저 너 혼자 한번 보여줘 아 이건 문제가 마지막 문제거든요 아 벌써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 점수를 말해드리면 네. 판사님이 7점, 네. 예인님이 7점, 기둥님이 3점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좀 한번 뒤집기로 한번 오케이 수련회 몇 차예요? 수련회 몇 차 오케이 마지막 다 걸고? 오케이 다 걸고 10점 걸고 네, 마지막 문제 난이도가 진짜 높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 앨범 발매일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그러면 XOXO 저거 뭐예요? GD 앨범 아니에요, 저거? 너무 오래됐네? 아니, 몰라. 진짜 약간 오긴 해요. 스텝백이 누구 노래예요? 스텝백 그 갓더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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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더비트 아니에요? 와, 개 어렵다.
B. 정답! E. E. B. B. D. D. C. C. 아. AF. AF? 어. 어, 저 손대. 아, 뭐야. 자, 자 정답이네. E. B. C. D. F. A. 땡. F. A.가 맞겠네? 자, 해. 너 빨리. 내거 살짝 바꿔서 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아니야. 빨리. 네, 너 차례야. 너 안 하면 넘어간다. 다음 순서, 다음 한 바퀴 돈다. 나 돌게, 그냥. 너 돌래? 너야. 저 갈게요. 네. E. E. B. B. D. D. 기까지 맞나봐. F. 네. 아! E. E. B. D. 아, 나왔잖아! 씨!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틀리면 얘가 먹는 거 아니야? 아, 뭐해! 아, 그럼 논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봐. 네, 러브다이브가 먼저냐, 이게 피어리스 경기가 먼저냐. 근데 이게 러브다이브가 두 번째 노래잖아. 그래서 F가 더 늦을 것 같아. 그래서 A, F. 땡. E! E! B! E! D! D! C! 또 공기둥이야? 너 A 했어? F 했어? 그 다음에 어 기억나. 자 E, B, D, C 너 F 했어? A 했어? 나 방금 전 일 까먹는 사람이야. 너 알아? 나 지금 까먹었어. 너 어떡해? 아 H F니까 H야 그냥 너 F, A 정답? 잠깐만 아,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망했다, 벌칙이다. 네, 아시면 되고요. 네. 소감씩 한 번씩 얘기할까? 어땠어요? 문제 잘 맞았잖아요. 저 문제 내는 거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아, 그래? 짱이었습니다. 전 너무 어렵던데요? 전 많이 했어요. 근데 무슨 어떻게 무슨 하셨네요, 또? 아,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게 권기동 법칙이에요. 어차피 무슨 권기동이에요. 근데 그럼 부럽진 않아. 50만원 베이트하고 왜요? 아, 시연이 또 행복하게 내줘야지. 당연했잖아요. 그럼 그 개인 채널 이름이 뭐 찬이찬이 쇼라고요? 네 맞아. 찬이야 뭐하니 찬이야 뭐하니 찬이야 잘 잤니? 네. 찬이야 찬이찬이 쇼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찬이찬이 쇼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